이야기가 살아가며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의 소재일까요? 오늘은 이경숙님의 사연을 함께 했고요. 사연 주신 이경숙님께는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뭘 드리면 좋을까요?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기다립니다. 우리같은 후에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거나 생방송 중에 문자로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께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 어떤 선물 드리고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분식을 파는 요리집 이민혜에서 즉석 조리 국물 떡볶이, 주식회사 대인기타에서 어쿠스틱 기타, 주식회사 페이스메이커에서 배우 서지석의 메발 마스크팩, 바이오기업 NTN에서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 NK365를 드리고요.